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몇 년간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 인기가 있었던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주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분양 성적도 좋았고 우량한 임차 수요들이 항상 대기를 할 정도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자, 투자자들이 모두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초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라는 건 결국 공실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공실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어떤 개발하는 입장 또는 임차를 활용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수요세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그 자금들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쯤이냐라는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7차례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은 쉽게 금리 인하의 속도를 빨리 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분위기 전환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추세가 멈췄다라는 것만 해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익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임대료를 갖고 일정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거기에 차감되는 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 이자 비용들이 늘어났다라는 건 결국 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줄었고 이런 것들이 수익하고 매매 가격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익률에 맞춘 거래를 하다 보면 뭐 가격들이 뭐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팔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래액 같은 경우도 뭐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급에 대한 이슈를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분양들을 받았던 그런 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소진이 되면서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뭐 공급들 이런 이슈가 해결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착공 대기 중인 물량이 지금 전국에 한 천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기대를 해보는 것은 금리 인하 이것이 그나마 탈출 방법이 되겠는데 지금 한국의 금리 동결에 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것들도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를 해보는 금리 인하 특히나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동결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그 금리 수준이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좀 억제가 됐고요. 그리고 동결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인하의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내년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처럼 연준에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같이 내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부담스러운 고금리에 대한 그 국면들 이런 것들도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뭐 조달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진 그런 방향들 또는 희망의 그 기초한 그런 투자는 좀 지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그 회복세가 빠르게 되고 또 거래량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래가 침체가 되고 또 어떤 이런 사업자들하고 투자자들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하고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잠정치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일정 수준의 그 경제 성장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임차인들이 조금 더 우량한 그 사업자들이 들어오기는 힘들겠고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그런 경제 성장률과의 연동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급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공급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경기 관련된 침체에 대한 그 예측이 실패가 된다라면은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 뭐 이런 것들도 선정하는 데 실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시공사 확보라든지 또는 이 시기에 또 걸맞는 마케팅에 대한 기획 실패.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항상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뭐 상품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 수요를 전혀 지금 고려를 못하게 된다면은 그 분양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을 할 때 어떤 수립을 잘 해야 되겠죠.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또 본PF 그 다음에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 승인하는 이런 규제 같은 경우도 심의 조건 뭐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사 관련돼서도 어떤 시공 관리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공기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공사 비용이 또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자금 공급에 대한 그 실패 요즘도 이런 것들이 이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된다라면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라면 향후에 분양가 하락이라든지 또 할인 분양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본인들의 그 이익 분들이 굉장히 좀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실 그런 공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꼭 점검을 하시고 그냥 이제 분위기에 편승한 또는 금리 인하 이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마케팅 그리고 공사 비용에 대한 그 증가분 그리고 뭐 상품 설계라든지 임대 수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리스크를 꼭 헷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